꼬맹이고 뭐고 욕 좀 하자. 어? 너 동자다. 하지 마라. 뭐야? 얘기를 해라. 어? 뭐? 어? 내가 이래 발로 차니까 안 아픈 데가 없다. 이걸 못 푸니까 운동이 미쳐가지고 어?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어? 그거 배워가지고 어? 돈 벌어 먹겠다고 하는데 어? 아니야? 어? 신기를 못 푸니 옛날부터 몸이 가만히 있으면 딱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 뭐라도 내가 몸을 안 움직이면 어? 깝깝해서 숨이 그냥 막힐 것 같다. 아무도 내보고 콩이니 파치니 안 해도 그냥 답답하고 봐봐 다 혼자 울고 어? 내가 이제 더 많이 예감 주고 오늘 할머니 모셔서 양집 다 할머니 모셔서 첫째는 가정에 편안하도록 내가 도와주려고 갔다. 엄마 그냥 인정만 하면 돼. 아 동자 지켜주는구나. 할머니가 우리 집 보호해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 딸 아들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라고. 근데 내 두 손으로 안 빌며 공로를 내가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칠성에 많이 빌어라는 게 이런 얘기구나. 라고만 엄마가 마음을 열어도 내가 다 주려고 왔다. 부당 시키고 안 시키면 내 마음이지. 그쵸. 진짜 말 안 들으면 내가 시키고. 그래도 그 말 잘 듣고 내가 업으로 열어주고. 나도 뭐 다 있단 말이다. 알았지? 겁내지 말고 도망가지 마. 어, 자, 투여.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응? 어디 나가서 아까워서 내가, 어? 누구 하나 손끝도 못 대게 하고. 어디 나가면 도도하다 한다. 자존심 세고 엄청 돈도 많은 줄 알고 엄청 잘난 줄 안다. 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기운을 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봐. 너는 신이고 명이고 어, 엄마가 아까 동작을 시키는 대로 해야만 다 건강하고 안정되게 이 신 속에서 꽃을 피우면서 그 소원 성취. 학교 갈라는 학교 가고 공부할라는 공부하고 돈 벌어야 되는 사람 돈 벌고 아빠도 건강 주고 가정에 평화를 주겠다고. 그래도 내가 싫어? 아니요. 감사하죠. 어, 신이 싫어? 아니요. 그럼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지? 네. 알았어. 이렇게 해도 웃어. 말이라도 해놓고 내가 왔다는 거 표시 줘놓고 그래서 닦아놓고 상단실에 자정했다가 차례차례 길문 열어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세요. 오늘의 일곱 칠성임 날에서 이 가정 명당이 명의에다 명을 주고 복에다 복을 주실 때 셋이 가진 김씨 명당 어떻게 우리 병진생이 살아야 어? 이 가정 건사 아이들 꽃과 같이 키우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뒷심이 돼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기운이 오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김씨 부인은 어? 지하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솔직히 어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만 잘 크면 니는 별 문제 없다 생각을 하고 힘들면 그냥 한숨 돌리고 또 가고 힘들어도 또 참고 가고 어 어찌 보면 술을 한잔 먹어도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고 말할 인수인간이 없으니 그냥 한잔 먹고 내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애들한테 푸나 보다 라고 그냥 니는 또 생각하고 그래 살아왔던 거 오늘은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를 풀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지. 선을 넘나들고 우리 김씨 부인이 엄마로서의 그 기운이 감당이 안 될 때는 그 선을 넘나들다 보니 아이도 상처가 되고 저 아들 군자도 말은 안 하지만 저 속이 다 상했던 거 엄마도 알면서도 잘 안 된다. 오늘 이 식구들 네 명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명사러 가고 복사러 갑시다. 오늘날의 천상 옥경 길문 열어 네. 열광칠성 월광칠성 열혈상신 네. 내모시고 명주도나 일곱칠성 네. 북도대성 칠원성군 아니시냐 네. 삼태육성 28소 아니시냐 네. 삼불은 재석이라 재석칠성 아니시냐 네. 열혈불사 재석칠성의 길문 열어 우리 채씨가진 김시명등 들었으니 네 이놈 조롱하니
신을 조롱해? 어? 네 맘대로 네 인생이 되고, 네 딸아이, 너희 아들아이, 네가 사주팔자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네한테 덕이 뭐 있냐? 이 가족 명당이 명주든 명불사 아니시냐? 복주시든 복불사 아니시냐? 채씨가정, 오대봉처, 성주대감 손길 잡아 불사할머니 되다. 칠성할머니가 내가 되고 재석할머니가 내가 된다. 이 가족 명당에 명이 없어. 명주자고 온 지가 언제고, 제자인 너를 우리 가정에 시집 오게 만든 것도 내가 이리 땡겨서 네가 우리 대주랑 살게 되고, 아들 놓고 싶어 아들 낳냐, 딸 놓고 싶어 딸 낳냐, 네 맘대로 안 되지. 생각지도 못한 딸이 생기니 나야 되고, 도망만 다니던 제자야, 내가 오늘 너를 그래 가자. 가자. 살고 싶냐? 왜 살아야 되냐? 애들 때문에 살아야지. 신도 이 뿌리를 찾아 내렸을 때 자손 없이 오지 않는다. 네가 없는데 저 아이들이 어딜 보고 자랄 것이며, 네가 반듯한 모습 보이지 않는데 무슨 거울을 삼아 살까? 인간의 근심 걱정을 닦아주자고 오는 게 신이다. 네가 거부하는 만큼 이 가정 명당에는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많을 것이고, 복보다는 애군이 더 많이 따를 것이고, 저 딸에게 살리고 아들에게 살린다며. 살리러 네가 불구덩이도 들어가야 될 판에 뭐 어째라? 어째라? 이래 표현을 하자면 신이 제자를 이렇게 밟고 있는 격이다. 선이야, 이렇게 하니 네가 숨을 쉬어도 쉬어지지가 않고, 아무리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도 답답하기 매 마찬가지고, 땅굴 파는 것 같고, 아무리 네가 좋은 말을 해도 저 딸에게 귀에 안 들어가고 아들에게 귀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바른 말을 해도 뒤통수 맞고 뒤에 가면 욕을 먹는다. 네 인생 안 그랬냐? 따르겠습니다. 왜? 신이 네한테 겁박해서? 어?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피해왔고, 지금. 그래, 고집 세고 아망세다. 꼭 이렇게까지 하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아들 자손 빗장의 문 닫았다고 세상의 문 닫게끔 만들어 놓고도, 지금의 이 시간에도 신이 네가 오란다고 가고 오지 말란다고 안 가? 해가 뜨란다 뜨고 바람 불어온다 불어. 새끼야, 아무리 인간이 고집이 세도 네 하나 고력을 주면 그럴 수 있다 치자. 어디 자식 앞에서 네가 지금 뭐 반만 애미야 네가. 말이야 그게? 잘못했습니다. 왜 자꾸 신을 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어? 말 한마디에 상했던 감정도 다 녹아. 저도 제 마음이 반반, 항상 마음이 이렇습니다. 살면서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긴가민가에 자꾸 시간을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자야 상자야, 니한테 어떤 고력을 주며 너가 딸을 저렇게 쳐도 한번 공포해 볼까? 지금 너가 딸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미치게 해봐. 그래야 정신 차려. 니안 건드려. 니 마음 한번 떠보려고 신명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니가 한다고 신이 당장 니한테 신 받으래? 마음을 고쳐 먹어라. 응? 신이 오란다고 니한테 가고 오지 말란다고 안 가나? 그러면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빌라면 빌 것이고, 우리 딸에게 아들에게 살림만 주신다면 저희 때까지 애미로 자란 거 없으니 놓기만 낳았지. 나도 인생이 너무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해서 저 애기들 키우기 너무 힘들었다. 벅찼다. 할머니 살려만 주세요. 내 인생처럼 안 살게. 우리 딸 그냥 마음 잡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게끔 열어주고, 우리 아들
학교를 가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끔만 열어주신다면 모르면 쌤한테 배워서라도 차례차례 갈게요. 말이라도 거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망고의 신이 니 보고 지금 뭐 하라 했는데 그러니 겁도 내지 말고 너를 무당시킬지 말지는 신 할머니가 알아서 해. 때가 되면 니한테 느끼게 해주고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신에서 니 알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응. 니 공덕 없는데 그걸 알 일이 있냐. 니가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신명한테 굴복하는데 그 정기를 받아서 느낄 수가 없다. 그럼 오늘은 이 칠성바람 잠시라도 걷어주고 채식하던 김시명당 조상이 왕래해서 네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고 산란하게 하고 네가 신이 말끝마다 생각끝마다 신이다. 신이 와서 그런가 오면 안 되는데 제자는 절대 안 하겠다 말끝에 허주들이 간동을 하는 격이고 변덕이 죽을 듯이 하고 허주와 신에서 자꾸 둔갑을 요술을 부린다. 요사를 부리고 오늘은 그걸 썩 걷어줄 테니 그리하라 생각을 하라신다. 지금까지는 네가 살면서 이거는 아까 그랬지 청춘 가고 일찍 갔던 원앙에서 벌써 네가 신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마음에도 신이 뭔지는 모르지만 의지하고 살았고 근데 네한테 오는 거 싫고 맞잖아? 그래서 어쨌든 무당 스님들 찾아가면서 의지하고 살고 이거 하지 말라면 겁내고 그런 끝에서 자꾸 이런 원앙이 들었어. 니한테 벌써 대신이라 차고 들고 장군이라 차고 들고 그 끝에 조상들이 왕래했던 거 오늘 싹 닦아주고 그리고 니가는 사업터전 직업에 그러고 살고 있는 터 그런 끝에 살 수가 자꾸 들어서 간동을 일으킨다. 돈이 셀 일, 그 집에서 편안하지 않을 일 오늘은 신에서 이거 다 눌러서 이렇게 소원 성취 시켜줄 터이니 너만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가다가도 네 마음의 변덕을 줘보고 할머니가 많이 다룬다. 무당 한다 안 한다 생각을 버리고 아 내가 공덕을 드려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가정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 자손들 바람 하긋길 지긋길 너희들이 가는 게 바람을 재워주신다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